안녕하십니까. 공급을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정말로 놀랍고 신기하고 획기적인 제품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지금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 수술을 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 설비하시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께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법한 제품을 제가 한번 들고 나와봤거든요.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빨리 얘기해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이, 자 보시면 짜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뭐 S22가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벽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뭐가 지나가고 있는지, 어떤 모재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저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 벽면 안을 훤히 꿰뚫어보는 벽면 스캐너, 그리고 월 스캐너라고 하죠. 이 제품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이 벽면 스캐너라고 하는 제품이 어떨 때 사용이 되냐면요, 이렇게 지금 벽면이 있었을 때 이렇게 완공이 된 상태에서 안쪽에 어느 부분에 철이 지나가고 어느 부분에 콘크리트만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벽면 스캐너를 통해서 안쪽에 뭐 철이 지나간다, 안쪽에 나무가 대져 있다, 그러니까 철이 지나가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뚫을 때 콘크리트 날이 철근에 보통 걸림으로 인해서 망가지거나 무뎌지는데 그런 현상을 방지해 줄 수가 있고요. 혹시나 내가 지금 이 벽면 뒤쪽에 뭔가를 박고 싶은데 허공에 박는 것보다는 나무가 지나가고 있는 자리에 나무에다가 박게 되면은 확실하게 힘을 받고 고정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나무를 지나가는 자리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안에 전선이 지나가서 전기가 흐른다, 안 흐른다, 단선이 되었다, 단선이 되지 않았다도 지금 확인을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빨리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게 티찹이라는 브랜드에서 출시가 된 거고요. 모델 같은 경우는 TDM-40입니다. TDM-40. 구성품은 이렇게 박스에 들어있고 본체, 충전기, 선, 휴대용 파우치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용설명서까지, 한글 사용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 이유가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벽면 스캐너라는 이 제품군이 시중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최신식으로 나와 있는 버전이 잘 없거든요. 이따가 제가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조금 더 많이 와닿으시겠지만 정말 획기적으로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이고요. 두 번째는 벽면 탐지기 역할을 하면서 또 반대쪽으로 돌리면 거리 측정까지 돼요. 벽면 탐지기, 거리 측정기 두 개가 합쳐져 있거든요. 정말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바로 제가 한번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작동 방법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T찹이라는 글자가 똑바로 가게끔 세웠을 때를 기준으로 가운데 버튼이 전원입니다. 그래서 누르게 되면은 일단 전원이 켜지게 되고요. 목재를 측정할 때는 왼쪽 버튼, 우드, 자 우드를 측정할 때는 나무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그리고 오른쪽이 메탈입니다. 자 메탈 버튼을 누르면 자 메탈을 측정한다고 되어 있죠. 요 상태에서 자 한번 와보세요. 갑니다. 벽면에 대시고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면은 이 반응 속도가 조금 오차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자 갑니다. 자 메탈이 감지가 되었고요. 자 철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렇게 지금 점점 커지죠 화면이. 그래서 자 이렇게 센터가 이렇게 나온다고 화살표를 알려주고요. 여기를 또 지나가 볼게요. 자 점점 멀어지니까 그림이 작아지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또 갑니다. 자 이번에는 비철이에요. 비철 자석이 붙지 않는 비철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 또 가까워지니까 그림이 확대가 되면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센터까지 오게 되면은 이렇게 화살표를 알려주거든요. 작동 방법이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러니까 벽면에 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점점점 화면이 확대가 됩니다. 가까이 갈수록 옆에 거리도 줄어들고요. 비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석이 붙지 않는 뭐 구리라든가 알루미늄 이런 비철 종류도 만약에 이렇게 자 가까이 가면 확대가 되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사용되는 모습을 보셨을 때 어려움이 없죠. 이게 벽이라고 가정했을 때 벽면에다 대고 지나가다 보면은 철이 지나가건 아니면 비철금속이 지나가건 여기 알려주고 화면에 이렇게 그림이 확대되면서 정말 알기 쉽게 알려준다라는 게 첫 번째인데, 이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은 이 벽면에서 안쪽에 철이든 비철이든 있는까지의 거리가 10cm 이내에서만 측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철이 여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벽면이 너무 많이 두꺼워서 이까지 거리가 10cm가 넘어갈 경우 이 정도 있게 되면은, 자 보시면 인지를 못해요. 근데 자 지금 제 손하고 이 철 거리가 딱 10cm 정도 되는 지점에 들어오면은 측정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벽의 두께가 철, 비철 같은 경우는 10cm 이내이다. 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목재도 제가 한번 측정해 볼게요. 목재. 자, 이번엔 제가 목재를 측정해 볼 텐데요. 목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나무 모양 있잖아요. 요걸 이제 눌러주셔서 세팅을 바꾸는 건데, 목재를 측정할 때 주의사항은 목재 버튼을 누르고 벽 쪽으로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벽에다 부착한 다음에 목재 버튼을 눌러서 자 이렇게 목재를 바꾸시고요. 왜냐하면은 벽면과 떨어진 상태에서 목재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벽에다 갖다 댔을 때 목재가 뭐 전기가 흐르고 이런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벽면을 목재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벽에다 부착한 다음에 목재 버튼을 눌러서 세팅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제가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천천히 나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뒤로 보시면 여기 센터 지점이랑 또 나무랑 일치되는 지점이 나오니까 이렇게 센터라고 알려주면서 나무랑 알려주고 다시 옆으로 빠지면 표시가 안 되고 다시 또 나무 쪽으로 가까이 가져가면 이렇게 알려주는 장치거든요. 자 이제 일단 이렇게 하면은 벽 뒤쪽에 나무가 있는 경우, 자석을 띠는 철이 있는 경우, 자석은 띄지 않지만 비철금속 그러니까 뭐 알루미늄, 구리 같은 것들을 측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자 이제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똑같이 메탈 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지금 번개 표시가 있죠. 요게 지금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체크해 준다는 뜻인데, 어차피 메탈을 측정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체크가 가능하고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전원을 지금 제가 연결시켜 놓은 상태고, 요렇게 불을 킨 상태에서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기 갖다 대면은 여기 AC라는 표시가 뜨죠. 요게 지금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뜻이고요. 자 보세요. 전기가 흐르고 있다 알려주죠. 근데 여기서 전원을 꺼볼게요. 자 여기 스위치 버튼을 끄게 되면, 자 아까 전에 전기 표시가 없어졌죠. 여기서 다시 전원 버튼을 누르면 AC가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걸 잡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멀어지면은 어차피 여기서는 전기가 흐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고, 전선이 지나가는데 전기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전원을 끄게 되면은, 자 AC에 지금 전기가 통하고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끄면 화면이 꺼집니다. 뒤에 배선에 전기가 흐르고 있다 안 흐르고 있다, 단선이 되었다 안 되었다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제가 나무, 철, 비철 그리고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에 대한 유무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제가 봤을 때 너무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벽면 탐지를 할 때는 이 T-Tab이라는 글자를 기준으로 밑에 있는 버튼으로 전원을 켜고 뭔가 작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바퀴 돌립니다. 자, 돌리면 다시 또 이렇게 스위치겠죠. 여기서 ON을 눌러볼게요. 자, 이제 디스턴스 메이저. 자, 거리 측정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게 지금 전부 다 디지털입니다. 여기서 자, 왼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움직일 수가 있죠. 자, 첫 번째부터 더하고, 빼고, 그리고 여기는 넓이를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피타고라스 원리로 높이를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양쪽 지점을 찍어서 또 높이 가로선을 측정할 수가 있고, 내가 지금 측정한 것들이 저장이 되고요. 요거는 앞에서부터 거리를 잴 것이냐 뒤에서부터 거리를 잴 것이냐, 자 요거는 OK를 누르면 지금은 이 거리 측정기 기준으로 요 앞에서부터의 거리를 측정하도록 돼 있어요. 요 앞에 화살표 보이시죠? 네. 자 근데 만약 여기서 다시 뒤로 가서 요거를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자 이제 화살표가 뒤에서부터 출발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거리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요걸 눌러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맨 메뉴로 들어가는 거는. 자,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단위를 측정하는 단위를 바꾸는 거. 뭐 인치로 바꾸거나 미리로 바꾸거나 이렇게 바꾸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소리가 듣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무음이 됩니다. 음소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점이 나오게 되죠. 점이 나오게 돼서 누르면 자 지금 1.413m라고 알려줘요. 1.413m라고 알려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소리가 나게끔 하면은 자 다시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갑니다. 자, 1392m. 자, 이렇게 읽어줘요. 자, 요 측정 거리는 40m까지 측정이 돼요. 정말 먼 거리를 측정할 수 있진 않지만 실내에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께서 쓰시기에는 충분한 거리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요렇게 돌리면 벽면 탐지기로 쓰다가 다시 반대로 돌리면 거리 측정기로 쓸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뭐 두 개 지금 들고 다니는 걸 하나로 들고 다닐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짜 작업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한번 보여봐 드렸는데요. 작업자분들께서 월스캐너나 벽면 스캐너, 벽면 탐지기 제품군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이 벽 속에 있는 게 대충이라도 어디쯤에 있다만 알게 되더라도 허공에 구멍을 뚫어서 제대로 지탱을 못하는 경우를 방지해 줄 수 있고 나무에 정확하게 피스나 못이 박힘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고정을 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벽면 탐지기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액정에 모든 화면이 상세하게 그림으로 다 나와주면서 점점점 커지면서 센터에 도달했을 때 알려주면은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거리 측정까지 된다라는 점. 두 가지 기능이 하나로 다 된다라는 부분이 너무 메리트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사용을 해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영어로 음성 지원이 된다라는 거. 한글로 뭔가 좀 알려줬으면 조금 더 쉬웠을 것 같았는데 영어로 음성 지원이 된다는 점은 조금 아쉬웠고요. 나무를 측정할 때 제가 여러 번 해보니까 나무를 측정하러 들어가기 전에 허공에서 나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벽면에 갖다 대는 경우보다 벽면에 대고 나서 나무를 측정하는 버튼을 눌러서 세팅을 잡고 들어가는 게 훨씬 정확하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철이나 비철 그리고 전기가 통하는지를 확인할 때는 상관없었지만 나무를 측정할 때는 이 부분을 기억을 해두셨다가 사용을 하셔야지 좀 오차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9만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거리 측정기를 구매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뭐 한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가 대부분의 가격대를 이루고 있는데 액정에 이렇게 다 표시가 되는 벽면 탐지기까지 두 개를 동시에 구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국내 JK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의 브랜드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본적으로 무상 AS가 지원이 되고요. 그 후에도 계속해서 AS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JK 인터내셔널 한국 본사 대표님께서 이 제품을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10분께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늘 하셨듯이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영상 하단에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이들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했지만 벽면 스캐너, 벽면 탐지기라고 하는 제품을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렸고 혹시나 벽면 탐지기를 어떻게 쓰지? 벽면 탐지기가 도대체 뭘까? 아니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벽면 안쪽에 뭐가 지나가는지를 조금 확인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